아니,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런 데 설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그냥 저는 은혜 받으려고 또 기도하려고 왔는데 또 목사님 세워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는 것 보면서 아름답게 보였고 참 잘왔다. 여러분의 찬양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리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쁘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런데 다 삶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 테고 그렇죠? 인생에 많은 문제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목사님께도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말씀 듣는 일을 사랑하실까. 정말 귀한 자리잖아요, 그쵸?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 소중함을 아는 자들만이 올수 있는 자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신기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는데 또 주방에서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주방에서 섬기는 이제 마르다는 좀 원망하잖아요.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님 왜 저기 날 도와주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는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가 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왜 주방에 지키고 있는가?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 눈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편하게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 있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가 그 주방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여러분이 기분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또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으로 해답받으려고 기도하려고 온그 아픈 심정 마르다가 그 심정 헤아릴 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늘 섬기시는 분들 잘 마음 헤아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많이 섬기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을 항상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돌리고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좀 영적인 체험, 은혜로운 체험, 신비로운 체험 그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메섹 체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긴 한데요. 참 가장 큰 인생의 기적,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라고 해도 옵니까? 돈 주라고 해도 안올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이게 신비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비고 저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북 청송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제 선배님이 김진홍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청송 그절 보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청송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놀라시죠? 물었더니 청송 목자는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깡촌, 강원도보다 더 깡촌입니다. 교도소로만 알려져 있고 진짜 깊은 산골인데 그래서 아예 교회가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도 모르고 타잔처럼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진짜 인생의 그런 진짜 뭐 오지에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산을 들을 뛰어다니고 강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시내를 뛰어다니고 이렇게 살았고 뭐 토끼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막 이렇게 개구리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진짜 산골 소년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기 살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집안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산골에서 이제 엄마 혼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곳이 창원이었는데 엄청 고생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저희 가족을 부양하셨고 노가다 생활 전전하시고 저는 뭐 빈민촌에서 고무신 입고 다니고 처음에 이제 도시 나와가지고 뭐 공중에 막 씹어온 게 가지고 있고 막 퍼렇게 바뀌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호등 그 집이 막 이렇게 건물이 막 이렇게 쭉쭉 서 있는데 농촌의 시골은 이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신기하고 처음에 학교 갔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썼잖아요. 푸세식이 없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어디에 용변을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세면대에 막 누겠다고 막 그러다가 저한테 다 그런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고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또 미국도 다녀오고 또 지금 뭐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신비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했고 가정에 상처도 많았고 늘 이런 게 참 간증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힘든 걸 간증하는 건 좋은데 이제 부모가 욕되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욕되고 뭐 엄마가 이상한 분이었어 뭐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겠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게 힘들다 보니까 막 이런 막노동판 전전하시고 저희가 삼남사녀거든요. 제가 막내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여러 만나시고 저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고3 때는 제가 이제 한 번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남자들 만나고 다니니까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좋은 곳에 사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그 영등포 쪽방촌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로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 엄마 보면서도 상처가 됐고 더 문제는 이제 저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인생이 피고 싶었는데 성적이 이제 원하는 만큼 안 나와가지고 좀 좋지 않은 학교에 간 거예요. 재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재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대학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태어나고 난 왜 이렇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갔는데 이제 대학생 성교회 있잖아요. 성교회에서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상처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분들은 늘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에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로 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분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저를 여러분처럼 딱 책상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도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도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 무한하게 말이죠. 그 가르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넌 벽이라고 하면은 흡수가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벽에다 튕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진짜 하나도 들려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여러 이제 시즌을 거치면서 제가 결국은 주님께 나오게 됐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제가 보면은 좀 사람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모님이 저 보더니 비실비실 된다고 병든 낚았다고 막 제도 인정하는데 제가 막 좋은 집에서 막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고 막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자세도 지 멋대로고 좀 독특해요. 그래요. 그거는 저도 잘 알고 그런 게 이제 막 살다 보니까 좋은 훈련, 좋은 교육, 좋은 가정에 살지 못하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안에 이제 변화가 오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내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까지 같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용히 사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니까 뭐 사고 칠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막 방방방 뛰기 시작하니까 내 그 죄성도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성교단체에서 분란 일으키고 막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막 사고 치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저를 이제 훈련하시는 리더분이 저를 보면서 참 답답하셨나 봐요. 이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하루는 저한테 하나님 정말 너한테 잘 들어주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기도는 정말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고. 그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죄인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워낙 힘드니까 워낙 지멋대로고 훈련도 안 되고 양육도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막 이제 막 새신자로 막 예수 믿고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또 정확하게 막 이런 얘기 다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 얘기를 못 하시고 끙끙 앓으시다가 제가 그때쯤 이제 뜨겁다가 좀 신앙이 식어져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왔다 보셨는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잘 들어주신 기도 있는데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 바로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골반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뭐 혼자 기도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해봤지만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도실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 기도실은 이제 불 켜면 불도 켜지고 이런 데인데 저는 이제 불도 안 켜고 시커먼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문도 막 어디는 문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십계명 말씀을 쫙 보여주시더라고. 필름으로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게 이제 너는 내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 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필름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제가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걸 딱 필름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거, 뭐 성적인 죄라든지 뭐 돈에 대한 죄라든지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그럼 저도 뭐 그런 거는 이제 늘 인식하고 살았는데 내가 10계명, 1계명 범하고 살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불교에 갔냐면은 제가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 엄마랑 이제 형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방향할 거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자식이 오랜만에 방학에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는데 화를 내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그랬더니 형이 이제 쌀이 형 방에 있는 거예요. 쌀을 못 먹게 형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형이 이제 형 엄마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니까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밀어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래 라면 먹고 사셨다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형을 칼로 찌르러 죽이고 싶더라고. 여기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집을 뛰쳐나갔죠. 뛰쳐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그 친구도 참 불행한 친구여서 자기 엄마가 이제 비구니승 절에서 비구니승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절에 가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절에 갔는데 절에 갔더니 그 불쌍해 절 안 하면 밥을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밥 먹었는데 절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와, 제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뭐 제가 의식적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필름으로 쫙 그 장면이 10계명 첫째 계명이 쫙 보이면서 그 오버랩 되면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성경 말씀이 막 지나가면서 제 지난 죄가 막 이렇게 영화의 필름처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체험을 했거든요. 다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하며 온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울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이제 번쩍 들리는 이런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들은 건 있으니까. 십자가 소형돼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땅땅땅 목 박히더니 이제 고개 숙이고 딱 죽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끝이 났어.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누군가 이렇게 딱 보려고 이제 눈을 탁 씻겨두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예수다.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주와 복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고, 뭐 좌충우돌하고 죄도 있고 그랬지만 변함없이 이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회는 많아요. 저도 40대 중반인데 지난 삶을 놓고 봤을 때 주님 말씀대로 제가 잘 살았나 생각해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 체험이 뭐 그게 인생의 제 인생이 전부는 아니죠. 제 신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강렬했던 체험이 제 심장에 살아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님을 대신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영우 목사님은 제가 우연히 이제 언론 활동하고 있는데 황교안 이제 후보가 그때 막 회개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유튜브들 막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유튜브를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왜 이렇게 떨죠?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 주셔가지고 황교안 캠프로 오라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할 박영우 목사님도 뵙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아주 크신 분인 이제 황교안 그분도 이제 뵙게 되고. 그 후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이제 또 교제의 여정이 이어져서 요 벌써 이제 세 번째네 그렇죠? 광주 안디옥교회 세 번째 오게 됐고 또 여러분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거 정말 많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뭐 간증할 게 여러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신비, 우리에게 주신 기적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아토피 피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여러 곳을 떠돌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애 셋 데리고, 그리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때 한 40대에, 막 40대 시작됐던 때였던 것 같은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그래도,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내 진짜 주와 복음 위에 참 아름답게 살리라고 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장인들은 장모님 춘천에 계시는데, 거기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너무나 비참한,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장인들은 장모님 집에 가야 되는 그 처참함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너무 괴로웠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나, 내 신장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나, 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저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좀 야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재정도 다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건강도 다 무너지고 와이프랑 맨날 싸우고 막 이혼하잖아요. 그 지은 죄가 많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다른 애들은 잘 모르는데 첫째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워낙 싸우다니까 지금까지도 큰 죄 있었죠. 지금도 제가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제가 부끄러우니까 그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 제 인생도 너무 비참하고 막 자살 충동도 끊임없이 밀려오고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고층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롭고 그런데 뭐 해법이 없는 거예요. 수렁도 이 해수렁에서 벗어날 만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주와 복음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사역이 이렇게 힘들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을 위해 너의 성공을 위해 많은 걸 희생시켰고 자녀들, 가족을 다 희생시켰는데 이제는 네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라. 네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가졌던 모든 야망과 모든 야심 다 내려놓고 이제 가족을 섬기기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도 하고 다양한 마음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잘 삽니다. 아주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만났고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3년 만에 그리고 한 3년, 4년 만에 반전이죠.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은 네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막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 봤으니까. 요즘에 뭐 젊은 세대를 보면은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자기 인생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애세까지 딸고 진짜 돈 한 푼 없이 이제 인생의 40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 암담해요. 참혹하고 저도 지금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진짜 제 가족을 위해서 또 진짜 참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간증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주목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정말 진실된 신앙을 살려고는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잘 대단한 능력도 없었고 큰 것 이루지도 못했지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특히 뭐 박영우 목사님 오늘 사모님 얘기하시는데 막 열 개 중에 아홉 가지가 못 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귀한 목사님이신데 와이프는 그래요. 제 와이프도 서로 막 엄청 봐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봤을 때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오셨겠어요, 그렇죠? 30년 동안 늘 교회에 사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관심도 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만 사랑해 오신 이 시대 보기 드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좀이라도 젊은 때 목사님 만나 뵙게 해서 정말 영광이고 목사님의 그 신앙, 목사님의 삶을 제가 다 저도 이어받아서 진짜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와 복음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면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직 그분들보다 젊으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잘 배워서 좀 한국교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본질 회복, 뭐 종교개혁 이런 거 외치시는데 뭐 이 현장이 그 자리죠, 그렇죠? 정말 주님의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또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가 진짜 종교개혁을 이루는 자들이고 정말 본질 회복을 이루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쫙 하면은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진짜 참된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부각을 나타내게 돼 있고 여러분 좀 지금은 좀 힘들고 괴로워도 잘 참고 버티셨으면 좋겠고 이미 잘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미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 참고 버텨서 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하여튼 말해서 죄송하고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왜 이렇게 안 떨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상하네요. 거짓말을 해서 그러나 이게 엄청 떠네. 그런데 오늘 좀 몸이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긴 한데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벌벌 떨면서 간증했네요. 예, 감사하고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신앙길 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